안녕하세요.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 정혜수입니다. 친절한 청와대, 오늘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님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여기 모십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.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입니다. 18일 보건복지부에서 치매국가 책임제라고 발표를 했습니다. 치매라는 한 질병을 국가가 책임진다. 이게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? 아주 가슴 아픈 보도들이 있었습니다. 이 모든 일들의 배경에는 치매 환자가 있었습니다. 치매 환자가 가족 내에 있으면 돌보는 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도 무척 타격을 받습니다. 가정 아래 부치되는 경우까지 있는데 이런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대통령께서도 직접 인지하시고 국가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여러 번 밝히셨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체계적이고 그리고 좀 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위해 그런 제도를 발표하겠습니다.